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불을 몰고 온다고 해서 화풍이라고 불리는 양간 지풍인 건데요.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에서 3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여기에 대기도 많이 건조합니다. 오늘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했던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곳들이 있겠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내일은 하늘이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질이 탁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해상으로도 날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7시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